아유, 안녕하세요. 아, 저 빨래 하려고요. 저 들리죠, 여러분? 저 이어폰 끼고 있는데, 줄 이어폰. 오 마이 갓. 아, 들려요? 아니, 빨래 아직 지금 챙겨가야 돼요. 저 완전 준비 0%. 오케이, 오케이, 잘 들린대. 지금 이어폰으로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ASMR. 어때요? 완전, 이게 마이크 지금, 가깝죠? 엄청 가깝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가 멀어졌죠. 맞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화면을 끄면 안 들리죠? 항상. 일단 옷을 먼저 챙겨 입고. 아, 그리고 프로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너무 멀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확인했고, 이거 지금 공기계라 이거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원래 그 핫스팟. 네, 잠시만요.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잘못 봅니다. 글 혼자 떠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상혁이에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죠. 외롭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왔으니까. 아이고. 제가 좀 정렬을 잘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땡겨서 다시 이제 새 거는 뒤로 보내고. 내가 거리에 두는 신네. 오케이. 그 됐고. 이제 이거 밤에 먹을 프로틴 꺼내놓고. 사과 거의 다 먹어가네.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쉐이크 통도 씻어야 돼요. 오케이. 됐고. 아, 마스크. 그리고, 아이고. 아, 저 혼잣말 원래 잘안 해요. 근데 지금 댓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 내가 너무 다 공개한다. 나 이제 좀 비밀스러워져야겠다. 잠시만. 이거 하나 챙겨서. 아, 빨래, 여기 제 세탁기 너무 작아서. 에. 잠시만. 없고. 아,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하는 거 너무 많은데. 일단 해야겠다. 세탁기를 공개해달라고? 잠시만. 좀, 아우, 정신없어. 일단, 이불이 너무 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이거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꽉 차네. 아, 세탁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금 집이에요, 집. 아, 일단 다 해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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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힘들어. 으쌰, 으쌰.
아, 목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아, 근데 이것만 해야겠다. 안 되겠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방법. 이거를 아, 너무 많아. 지금 산더미. 그리고 노래 끄고 불 끄고 힘들어. 여러분, 이거 제가 위에서 댓글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 올려놓고 잠깐만 소리를 이거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끄지? 잠깐만. 안녕. 잘못 눌렀네. 소리를 일단 이렇게 하면 꺼지나? 잠깐 안 들리죠? 그죠? 잠깐 안 들렸죠? 그죠? 잠깐 안 들렸죠,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저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걸 일단 들고. 아, 이게 드는 게 너무 무거운데?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아, 지금 말고요. 오케이, 시작. 한 30초만 기다려.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나 이불 다 뺐는데?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떡하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보이나? 잠깐만. 많이는 아닌데, 아, 이거 걸어가다 다 젖을 것 같은데, 옷. 일단 가볼까? 여러분, 언제까지 지금. 아니, 비, 아, 근데 내가 이불 다 뺐는데? 그러니까 빨래 다 하고 어떻게 가져와 이거. 아, 이거 근데 다 뺐는데 나 이거 내일 낮까지 온다고요? 아니, 택시 타기에는 거리가 너무 잠깐만, 근데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비가 생각보다. 아이고. 아, 그렇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아, 그렇긴 한데. 어허. 아, 이불만 있었어도. 아, 이불이래. 우산만 있었어도. 아, 일단, 아, 들어가야겠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방법을 찾았어요. 건조기는 없지만 집에서 한번 말려보자. 아, 근데, 아, 나 이거 집에서, 아. 아니, 이게 하나씩. 아, 나 이렇게 차질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잠시만요. 일단은, 아, 근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아, 이불은 그럼 좀 내일 하더라도, 이 토퍼랑, 이, 뭐라 해야 되지, 패드?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오늘 최대한 해보자. 건조기만, 뭐, 이따 비가 안 오면 건조기만 후딱 돌려도 되고. 문이 부서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불, 표준 세탁, 스포츠 의류, 아기 옷, 다원 옷, 스피드 업, 이불, 손 세탁, 통 세척, 불림, 합성, 강력, 섬세, 울, 찬물 세탁, 헹굼 탈수. 내가 봤을 때는 이불, 손 세탁, 그리고 섬세 중에 뭐 하면 좋을까요? 어우. 됐다. 어떻게든 좀 해줘라, 이거. 할수 있지? 으쌰. 이불? 아, 여러분, 장난치지 마시고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이불 코스로 해야 된다고? 온도는요? 온도요. 온도. 세제 좀 많이 넣었다. 온도 27도? 그런 거 없어요. 20. 건조기 없는데 그냥 뭐 탈수 돌려서 뭐 널어야지 뭐 여기 식탁에다가 이불 냉수라고? 40도래요. 40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막 27도 이런 게안 돼요. 55도? 그렇게 없어요. 아니 40도. 그다음 60도밖에 없는데? 냄새 난다고? 아, 아우 스트레스 받네 이거 진짜. 왜안비왜 오지? 40도 오케이 합니다. 40도에 강? 탈수 강? 그리고 옵션 구김 방지, 헹굼 추가, 시간 절약, 강력 세탁, 애벌 세탁, 애벌 세탁? 이게 뭐야? 아, 이불을 누르면 딱 뭐가 뜬다고?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안 중요해. 오케이. 갑니다. 나 여러분 말 들었어요. 어우, 2시간이나 걸리네. 어우. 초벌. 아.
나 먹는 거로 말해주면 잘 알지. 아이고,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 비 잠깐 안 그치다, 이따가. 잠시만요, 여러분. 저, 비타민 D 좀 먹을게요. 아니, 이불은 한 번도 집에서 안 해가지고. 아,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가지고 어제 할걸 그랬다. 아. 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아니, 세탁기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수 있어? 와, 대박이다. 되게 좋은 세탁기네. 대박인데요, 여러분? 나단 거가 너무 먹고 싶다. 안 되겠다. 아, 단거 없어. 단거 지금 그거 있다. 연세 우유, 생크림 우유 롤 케이크, 그리고 말랑말랑 우유 찰떡. 하지만 내가 먹을 거는 아몬드 초콜릿. 당류 1g 미만. 포화지방 24g, 단백질 41g, 탄수화물 47g, 나트륨 380mg짜리 먹겠습니다. 많이 안 남아가지고 제습기는 없어요. 3알 남았네.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설탕이 없어서 제가 맨날 먹거든요. 이거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음. 아, 몰라, 돌렸다. 어떻게든 되겠지. 망했다.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아, 비가 오네. 아, 스트레스. 소나기? 이거 소나기입니까? 아, 냄새 안 나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빨래를 많이 돌려봤는데 냄새난 적은 많이 없어요. 아, 이거 먹을까? 연세 우유 생크림 이거. 근데 이거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네. 나는 그냥 우유가 좋은데. 자연 치즈가 6.5%. 근데 자연 치즈가 6.5%인데 이 자연 치즈의 성분이 74%에 크림 24%라는 건가? 그러면은 나머지 2%는 뭐지? 아, 이거 맛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아, 초콜릿 정보 달라고요?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알려드리기 좀 그런데. 제 영양 정보만 보여드릴게요.
영향 정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g 미만인 게 이게 표기 우리나라에서 이게 표기법상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사실상 거의 안 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좀 위험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몬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을걸? 아, 일단 뭐. 얘기나 해야겠다. 아, 나는 좀 활동적이게 오랜만에 좀 할라 했더니 세상을 잃었어. 유산균 내 고향이 뭐야?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로리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칼로리가 보통 높은 음식들이 뭐 2000칼로리 되는 뭐 떡볶이나 뭐 마라탕 이런 것들이 그 칼로리가 높은 이유가 그 안에 나트륨이나 이제 뭐 지방이나 그 이제 당이나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포화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의 영양 상태가 이게 확 이렇게 모이니까 칼로리가 뻥 튀어서 칼로리가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확실해요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몸에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얼굴 보여달라고요? 저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 마라탕도 아냐고요? 저 마라탕 알죠. 마라샹궈도 알아요. 그리고 나 중국 당면도 알고요. 아휴. 그냥 앉아 있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분모자도 알죠, 저. 저 완전 아귀예요. 아, 아기가 아니라 완전 잘 알아요. 아, 왜냐면 초콜릿 안 알려주는 이유가 저거 한번 품절됐어가지고 저 한동안 대체품 못 찾아서 그냥 있는 대로 페레로쉐 집어먹어가지고 살 엄청 쪘었거든요. 향수요? 어제 축구 관전 소감 좀 이제 내가 이거 댓글 읽어서 수많은 13,000명의 청취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 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13,160분 중에 13,159분이 안심했어요.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들켰다고요? 아, 큰일 났다. 진짜로. 이거 진짜. 아, 근데 여러분, 뭐, 솔직히, 뭐, 제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 제. 맛은 있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그냥 초콜릿, 그냥 아몬드, 초콜릿 그거랑. 축구 얘기 금지.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하면 축구 얘기 하고 싶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좀 예민한 상태라서. 여러분 살때 그냥 저 때문에 샀다고만 말하세요. 그러면 그거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다원이 누구지 도대체? 이러겠지. 그럼 나도 나는 못 사겠네 또. 괜찮아요. 저는 한열몇개한 20개 가까이 사놔가지고 컴백하기 전에 이걸로 버틸려고요. 일본에 언제 오냐고요? 저 내일 가요. 내일 만나요. 섬유유연제는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Q&A 봤습니다. 저 질문이요. 컴백 언제 하나요? 아, 그거 다음 주 월요일 날 티저 떠요, 이제. 혼자 있는 거 어떠냐고요? 혼자 있는 거요? 저는 근데 뭐 솔직히 네, 뭐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뭐 아직까지는 네. 그냥 인생 영화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영화 있거든요. 그 디카프리오 님 나오신 영화 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커클랜드의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보라고요? 커클랜드? 제가 저번에 커클랜드 틸라피아 먹고 잠시만요. 커클랜드. 근데 이거 저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뭐였지? 커클랜드 이름이 뭐였지? 커클랜드 베이글이 괜찮다고요? 베이글 검색해봐야겠다. 베이글. 아, 이거. 처음 보네. 또 맛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상혁이 오빠만의 붓기 빼는 방법은? 이거는요. 전날 안 먹고, 전날 적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호박즙 먹으면 돼요. 호박즙 한 두세 개 챙겨서 한 두세 시간 텀으로 먹어주면 돼요. 그리고 전날에는 수분도 좀 만약에 정말 빼고 싶으면 좀 조절을 하고 다음날에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오히려 이뇨작용을 이제 활성화 물 수분 우리 몸의 수분을 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칼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섭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래요.
칼륨은 이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뭐 음식에 있는 걸로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칼륨만 따로 보충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드셔보세요. 숙소에서 강아지 저는 네, 안 키우고 싶은데요. 저는 그안 키우는 게 아니라 못 키워서 알러지 때문에 고양이랑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저 하루에 물 얼마나 먹냐고요? 한 2리터는 먹으려고 하는데 호박즙 당 수치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사실 이런 거를 걱정하실 정도면 이 호박즙을 먹어서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에 예민하실 정도면 이제 뭐 이게 뭐 당뇨 이제 환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프로 선수분들 아니시면 사실 뭐 그냥 이거가 걱정되시면 그냥 이제 차라리 밥한 숟갈을 덜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위적인 감미료 같은 거를 좀덜 먹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거를 실제로 좀덜 먹는 게 낫지. 맞아요. 칼륨 근데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 맞아요. 좀잘 알아보고 드세요. 몸에 염도가 낮은데 칼륨을 또 거기서 많이 드시면 이게 칼륨과 염분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챙겨 드세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그래서도 알아보시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그냥 음식 잘 챙겨 드세요. 네, 칼륨은 꼭 알아보고 드세요. 트레이너 자격증 딸 생각 없는데요. 여우티가 뭐예요? 여우티? 근데 나보다 다잘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연예인들 여우티 많이 먹는다고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지, 그게? 좋은 건가 보네. 전잘 모릅니다. 헬스 단톡방 같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오히려 배워야 될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서 한 명한테 운동 배워야 한다 하면 누가 좋을까? 전 휘영 할게요. 왜냐면 휘영한테 배우면 제가 한두달 만에 이제 선생님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배워서 선생님을 오히려 제가 놀릴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자세 이거 확실해요? 아닌가? 잠시만 나와보세요. 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붓기 빠지는 티예요.
휘영이 너무 가슴 근육 위주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네. 영균이, 맞아, 맞아. 알아서 잘하네. 할듯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은 그냥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마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막 솔직히 운동에 그렇게 막 그러진 막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고요. 상혁 망네즈 군기 잡은 적 있어요? 라고 우주 최강 강찬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군기 요즘 좀 예민하거든요, 저희. 네, 조심해 주세요. 우리 일본인 팬분께서 스키나 도라마와 난데스까? 네,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지? 요즘에 근데 드라마 잘못 봐가지고. 여기 다 지금 잊고 계신 분들이라서, 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안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14,000분 모여 있는 거라서 좀 조심해 주세요. 지금 우당탕탕님께서 군도 밀란의 시대에, 이게 그 군이 아니겠지만, 이거 좀 예민합니다. 물론 좋은 작품이죠. 하지만 조심해 주세요. 아, 내일 제대한다고요? 되게 짧아졌네. SF8 컴백. 되게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컴백 해야 돼요, 그러면. 폴드 핸드폰 추천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능은 너무 좋으나 너무 무거워서 손이 좀 작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근육이 손의 근육이 좀 손목이 좀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폰 약정 이거 없지 않나? 이거 그냥 바로 샀으니까. 약정이 없을 거예요. 아, 근데 군가이 이거 좀 불편한데요. 커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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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자급제로밖에 못 사지 않아요, 근데? 아닌가? 군가이 나가래요. 멀리 안 나갈게요. 선택 약정이 뭐야?
오늘 계획 조금 틀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아, 근데 이게 제 거는 아마 약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될 수도 있는, 뭐 카드 할부가 되면, 결제 할부가 되면 되려나? 약정은 되나?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거. 나는 나갈 거야. 네 여자친구는 떠날 거야.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정말. 사랑해, 키스. Girlfriend of 다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잘 가. 주말에 뭐할 거냐고요? 아, 비 와서 근데 뭐안 하고 싶은데. 상혁아, 이건 질문이 아니야, 진술이야. 넌날 행복하게 해. 앞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더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불 빨래 일단 돌리고 있는데, 아, 괜히 돌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술이라니, 구속됐냐고. 번역기 쓰셨나 봐요. 아, 왜냐면 이불은 한번빨때 여러분 아시죠? 그잘안 빨잖아요, 이불은. 이제 한 해봤자 한 달에 한번 빨아요. 근데 이한달 동안 써야 될 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괜찮아요. 뭐 그냥 네. 탈수 강으로 하면 금방 마른다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막 그렇게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차질이 생겼다. 뭐그 정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에 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덮고 자냐고요? 오늘은 그 동생 방에 이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네 하나 쓰려고요. 새거 집에서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내일 점심 메뉴 추천? 저는 아 점심 메뉴요. 점심 메뉴 저 요즘에 먹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 아, 저, 그, 장칼국수 혹시 맛있는데 아세요? 장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육칼이 뭐야? 강릉까지 가기는 좀 너무 비가 와가지고 시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희 회사 주변에 혹시 그 회사 청담동인데 회사 주변에 혹시 있을까요? 그 장칼국수 괜찮은 곳? 아, 육개 장칼국수가 장칼국수 파는 곳이라고? 아, 잠시만 검색해 봐야겠다. 미안합니다. 육개장?
육개장 칼국수라 쳐야 되나? 칼국. 안 뜨네. 송파구 장칼집 유명하다고요? 아, 장칼국수가 약간 그 매운 칼국수라 해야 되나? 그거예요. 그 고추장 칼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장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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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나오지? 필동 닭칼국수. 필동 우동밖에 안 뜨는데요. 한양장칼. 한양장칼. 안 나온다.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있다. 오, 한국수 맛있어요? 한국수. 문배동 육하. 문배동 육하. 문배동 안 나온다. 배간에. 배간에. 배간의 토종 장칼국수 강남점. 맛있겠다. 오, 여기 맛있겠는데? 뭔가 이 토종이라는 게 너무 믿음직스럽다. 오, 차돌 장칼국수.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겠다. 침 고인다. 와우. 와, 미쳤다. 배가 하니까 옛날에 배가 아래 있어 생각나네. 아, 토종 뭐못 들으셨다고요? 배가네 토종 장칼국수 강남점. 갓된 스시? 갓된 스시 가고 싶다고요? 갓된 스시. 신사점, 강남점, 다 닫았어. 중국어 못 읽어요. 미안해요. 따자하오, 我是 다윈. 我们是 갓댄스시. 와, 여기 트러플 오일, 연어 구이, 투피스. 4,000원. 맛있겠다. 여기 리뷰 좀 봐야겠다. 리뷰 보는 맛에 배달 어플 쓰지. 여기 영어로 히토미 님께서 gotten sushi라고 적어주셨어요. gotten sushi. 복근 그리워? 복근 있는데요, 저? 또 여러분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검색해볼게요. 여기서 되는 거. 오, 여러분 너무 똑똑해. 애기들 너무 똑똑해요. 추천해주세요.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놀았는데? 52분이야 벌써. 아, 저 밀키트 안 좋아해요. 알프레도 파스타 있어요? 그게 진짜로? 알프레도. 응, 없는데요. 한신 포차?
저는 안주류는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합정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단 조건 배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배달비가 5,000원이 너무 많이 안 돼요. 하이면 장칼국수, 하이면 안 떠요. 아, 잠시만. 아, 일단 아, 편의점에 토핑이라는 거. 아, 근데 저는 비오트가 아직은 일본에 오면 뭐 먹고, 저 갓덴 스시 먹고 싶어요. 칸다 소바? 오, 이거 뭔가 맛있겠다. 안 뜨네. 킹박스? 안 뜨네. 아, 잠깐만. 아예 회사로 찍어볼까, 좀? 저 근데, 뭐, 하초? 하초. 귀여운데? 하초 안 떠요. 어플 못 쓰길래 다 없어요. 저 쿠팡이요. 갓댄스시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더 맛있게 들리지 않아요?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 돼요. 근데 맥도날드 그 호주 바베큐 버거 안 나왔잖아요. 저 그거 나오면 5개씩 시켜 먹고 싶은데. 졸리비 여기 없어요. 없어, 없어. 갓 잇. 타코, 저 타코 근데 못 먹어요. 리틀 맥? 작은 목? 오, 예스. 오, 있다. 리틀 맥, 청담점. 오, 라자냐, 19,000원. 명란 크림 파스타, 18,000원. 와우. 하우스 스테이크, 29,000원. 아, 여기 근데 좋은데, 여기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아, 리틀넥 유명한데요? 어허. 워크셔너리 제이 맛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적어볼게요. 안 떠요. 아, 워크셔라 쳐야 되나? 안 뜨네. 아하. 나이스 샤워. 나이스. 오, 있어요. 역삼점. 오, 텐동. 텐동 좋죠. 와우. 오, 근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잠시만. 배달비 6,000원? 오 마이 갓. 와우. 심지어 2만원부터네. 그러면 한끼 먹으려면 최소 26,000원? 와우. That's so 배보다 배꼽 큰 경우인데. 일단 나이스 샤워 이름 특이해서 기억해 놓을게요. 근데 맛있겠다 진짜. 나중에 가는 길에 먹던가 해야겠다. 지나가는 길에. 피양오크. 오, 피양오크 있다. 청담점. 아, 이건 못 먹지. 이거 너무, 이건 가서 먹어야죠, 이런 거는. 고깃집이네, 고깃집. 팀 호완. 뭔가, 중식인가? 아, 맞네. 역시, 이름이. 여러분, 무탄도 맛있어요, 무탄. 무탄 진짜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팀호환. 아, 팀호환 못 먹는다 했어요, 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팀호환, 이거 담을게요. 팀호환,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이디라우, 이거 돼요? 여기? 오, 있다! 아, 근데 이거 가서 먹어야죠. 칙 바이 칙. 이름 귀엽네. 이거 약간 양식인가? 역시. 칙 바이 칙. 와우. 아보카도 치킨 버거. 6,000원. 굉장히 이대로만 온다면 합리적인. 알프레도 치킨 파스타. 와우. 맛있겠다. 하지만 저는 햄버거는 평소에 잘안 먹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음식, 나시고랭 진짜 맛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상혁 돌고래야 나만의 엔돌핀. 이거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적으세요. 나 많이 읽었다. 아, 호주 바베큐 버거는 이제 이거 너무 좀 이제 과거에 미화돼, 이제 제 머릿속에서 미화되는 기억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거지. 막상 나와도 다섯 개안 먹어요. 일곱 개 먹지. 아, 맞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밥 좀 시킬게요. 잠시만요. 저 여기가 9시까지 시켜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기계를 두 개로 시키는데 그좀 많이 시킨 게 이제 제가 맨날 먹는 식단집에서 한 70번 정도를 시켰더라고요. 진짜 많이 시켰죠? 이제 그 주문 들어오면 전주 아신대요.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도 하실 거좀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제 과제 하셔야죠, 과제. 과제나 이제 업무 남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제출하셨어요, 다? 홍콩 음식? 홍콩 음식이 좀 다른가요? 제가 아는 중식이랑 좀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음식 문화도 좀 다르려나? 알려주시면 사랑할게요. 시켰다. 밥올 때까지 할까?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이요, 이요, 우동 횟집 맛있어요. 이요, 이요? 여기는 이름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때좀 바로 시켜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 이요, 이요. 없네요. 아, 당했습니다. 대만 치즈 마리슈.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죠. 대만 가면 맨날 저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러면 그거. 잠시만. 집에 벌레가. 아, 날파리가 이제 전쟁을 드디어. 오, 한 마리가 아닌데? 일단 역전 우동 아는데, 네, 소이 연남. 연남동에 있는 건가요? 소이 연남 마오? 와우. 합리적인 가. 아, 배달비 6,000원. 13,000원에서 2만 원은 심지어 6,500원? No, no, no. 너무 비싸.
굉장히 재밌는 가게 이름을 찾았어요. 개 새우 새끼.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개 새우 새끼. 개 간장게장이랑 이제 새우장 이런 걸 파시나 봐. 다행이다. 그래도 새우랑 개를 앞뒤로 안 바꿔서. 이 정도는 그래도 약간 흐뭇하게 재밌게 넘길 수 있는. 개 새우 새끼. 배달비 1,000원이야. 강남 사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어이, 개, 새우, 그리고 어이, 그, 삼시세끼의 새끼, 개, 새우, 새끼. 개, 새우, 새끼. 이제, 우리의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이제 헷갈리지. 야, 거기 뭐, 거기 시켜 먹자. 거기 맛있던데. 우리, 저번에, 우리 당푸가 시켰던데 거기 어디니? 거기 새우 개새끼? 거기서 시켜 먹자. 이렇게 헷갈리면 이제 우리 당푸가 아빠 거기 개새우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추천해 주세요. 아, 저는 근데 망고밥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건 좀, 아직은 너무 친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직 망고밥도 안 먹어보고 뭐 했어요? 라고 달려주셨는데 저 운동했어요. 오케이, 밥 30분 정도 걸리네. 아, 재윤이 형한테 카톡이 왔네. 안 봐야겠다. 닐라강. 아, 뭐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호치? 호치라는 데도 있어요? 호치 없어요. 안 뜨네요. 배터리가 20%다. 아, 봤어요. 이미 답장했어요. 지훈이 형,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단할게요. 썸네일 사진 안 드렸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공기계라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 딘타이펑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만두? 여기 맛있지 않아요? 저 여기 알아요. 샤오롱바오. 여기 맛있겠다. 와, 잠시만. 배달비 2,000원. 너무 좋아. 여기 바로 마음 누릅니다. 아, 마음이라고 한거 맞나? 하트. 오, 만듀라고. 소룡포? 오케이, 소룡포. 소룡포. 이건 되게 옷 이름 같다. 레알 딤섬? 이름은 안 나오네요. 나배 꼬르륵 되는데? 체통을 지켜야 되는데. 잘안 되네. 들렸나? 아, 소룡포가 샤오롱바오예요?
아,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아, 스마트 스위치가 뭐야? 아, 배 너무 고픈데, 갑자기? 아, 나 채통 못 지켜, 오늘. 아, 나. 1시간 8분 동안 두 번이나. 어우. 무슨 트위터리안이야. 꼬르륵거린 게. 안 들렸어. 다시 들려줘. 이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재윤이 형이 갑자기 화내는데요? 아, 불편한데. 아, 농담이고. 재윤이 형이 뭐 말했는데, 제가 약간 그 철벽 쳐가지고, 크레아틴 재윤이 형이 이제 보충제 줬거든요. 근데 그거 줬다고 생색 많이 내가지고 지금 제가 혼내려고요. 여러분, 저 이제 밥좀 먹을게요. 밥 오면 저거. 아, 오늘은 잠깐만, 비가 오나 지금? 한번 봐야겠다. 비안 오면 바로 그냥 저거 빼가지고. 아, 안 열어도 알수 있네요. 베란다만 나가도 알수 있는. 예, 실패. 아, 여러분, 오늘 또한 시간 동안 얘기를 잘했네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고, 한 시간 남았네. 빨래가 한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내세요. 남은 하루. 내일까지 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맛집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보를 드렸죠, 초콜릿.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 갈게요. 오늘 밤셀것 같거든요. 근데 저 이불 빨래 하다가. 잠은 죽어서 잘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또올수 있으면 올게요. 아, 근데 밥 빨리 와요, 여러분. 밥 빨리 와가지고 문 열어드려야 돼요. 1층에. 여러분, 안녕. 잘 놀았어. 아프지 마. 날씨 환절기 이제니까 조심해. I love you.